거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지켜 보아 주옵시고 주의 날 건강으로 주께 주의 전에 나와 또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경배해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 일납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상하고 지키고 병든 심령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잇다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들에게 권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루소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영과 성부가 섞은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가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에는 코로나19으로 인하여 거칠고 불안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살다가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각오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참사랑이 그립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주의 전을 찾아 나왔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따뜻함으로 위로와 격려를 주시옵소서. 주저앉게 싶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할 우리 두려움이 경책하셔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주저함 없이 이루어가는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줄 믿사옵나이다. 이런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능력있고 강건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군병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에 유혹을 받아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세상 것들과 바꾸지 말게 하시어서 언제나 활력에 넘치고 희망에 넘치는 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지금 무엇을 질병으로 코로나의 감염의 공포로 떨며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하시어서 건강한 육신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이르기까지 편안하고 건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삶의 기쁨과 새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사업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축복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죄악에서 떠나는 민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제일 장로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해를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떠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니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 새해부터 우리 찬양을 바꿔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선언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십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 어린들이 고난을 당하고 불의와 강포와 악이 갈수록 팽배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을 가만두고 보고만 계시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가 악이 참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말기에, 유다 말기에 활동하던 선지자로 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일장에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3절 4절 내용이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극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하박국이 본 그 시대의 죄악상이었다고 하면 한마디로 무법천지라는 것. 악이 팽배해졌다는 것. 사람들이 패역하며 극탈과 강포가 횡행하며 곳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정의가 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불법이 승행하며 악인들이 득세하며 어인들이 괴롭힘과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것. 하나님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지금 막혔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워싱턴 DC 그 의사당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죠. 이런 거 다 보셨어요?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의 그 대통령 당선 인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기를 가지고 미국 의사당에 난입하여서 상하원 합동회의장을 아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명이 사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 관계를 보면서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상징인 미국 의사당 안에서 이런 무법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 여러분 이것은 비단 미국 국민뿐 아니고 온 세계 사람들이 경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코로나 한 가지를 봐도 어찌 미국이 세계 최고로 코로나 확진자는 사망자가 많아 어찌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이것뿐 아니고 오늘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당시 유다의 죄악상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죠.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한 일들이 폭력과 급탈과 강포와 불법과 해역한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법이 있고 공권력이 있어도 이 악인들의 행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막고 나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끝이 없어요. 무슨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유다
이 계약서를 보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이 계약들을 보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 악을 심판하시고 이 의인들을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한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그냥 두고만 보고만 계십니까? 이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6절 보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넓은 곳을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의 제약을 보시고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게 하시고 그 유다의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항변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시거나 알면서도, 하나님이 다 보고 알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고 때가 이르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 하박국이 또 한 번 놀라면 하나님께 또 항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유다의 죄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하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인 유다를 치십니까? No! 하나님, 이것은 부당합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 어린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하나님께 한 자기 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무조건 막 하나님 막 기도하는 다음에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신지,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기다려야 돼요. 2장 1절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하지요. 하나님, 이 유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치십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럴 때 고난의 현실 앞에서, 죄악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행할 바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그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지금 하박국은 이 유다의 죄악상을
말씀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런 악이 행하여집니까? 분노와 논란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불만만 토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로 이 죄악을 포기하십니까? 왜 바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럴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하나님이 이에 뭐라고 하시는지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2절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묵시로 어떻게 하실 것을 알게 해주시다는 사실. 첫째는 악인의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될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지금 유다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치도 아니하고 바알 우상들을 섬기며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다 사람들 중에 악인들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2장 전체 보면 이 바벨론의 교만과 그들이 유다와 여러 나라들에 행한 강포와 폐역과 제약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들의 죄악을 포기하시고 어느 때까지 두고만 계십니까? 한별은 하박국에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유다의 죄악뿐 아니고 바벨론의 교만과 그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종종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잘되고 번성하는 것을 볼 때 시기가 나고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고 죄를 짓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그럼 못해요. 우리가 뭐 예수 믿을 필요 있나? 믿음이 뭐 필요하냐? 예수 안 믿어 저렇게 잘 사는데 세상이 다 무너지고 다 썩었는데 나 혼자 어렵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 필요가 있는가? 누가 알아주나?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비록 이 세상의 정의는 굽어지고 율법은 해졌지만 불법은 성하여졌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법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법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공의로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편 37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는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라. 부러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악인들의 득세함을 보거나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7장 2절입니다. 그들은 악인들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뭐랍니까? 여호와 앞에 너희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악인은 곧 다 멸망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악인들의 세가 영원한 것 같지요. 그들의 부와 형통이 부러워 보이지만 그들의 운명은 악인들의 운명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속히 배임을 당할 풀과 같고 금방 시들고 세잔하여 없어질 풀은 채소와 같다는 거예요. 시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정한 때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세히 살펴보아도 악인이 하나도 없도록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악인들이 없는 곳이 어딥니까? 천국이에요. 마지막에는 뭐 악인을 눈뜨고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2장 14절에 이 하박국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복음성으로도 많이 부르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충만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의가 승리할 것이고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의가 강감히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박국에 두 번째로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럼 그냥 외칠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누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여기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유다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때이고
또 다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신 때이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 왜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악을 행하는 자들 다 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더딘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유다는 언제 멸망합니까? 586년에 하나님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은 언제 멸망합니까? 그 후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묵시에 정한 때에 반드시 내가 응하게 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묵시대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유다도 바벨론도 다 심판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의 심판이 옵니까? 언제? 우리는 그 때와 그 시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세상은 멸망하고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시면 아멘. 묵시의 정한대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종국에 세상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만사에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상의 시작이 있으면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요?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 같으면 영원할 것 같지요? No. 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묵시와 약속이 있고 그 묵시와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시작이 있고 이제 끝이 있습니다.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의 시작 연초가 있고 한 해의 마지막 연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때를 주장하는가? 누가? 생명의 예난도, 이 세상의 종말도, 우리의 말의 응답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세상과 모든 일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하고 그 때를 알면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그때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 기도에 응답하셔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였으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참지를 못해요. 기다릴 줄 몰라. 얼마나 조급하고 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를 잠잠히 참고 하나님께서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악하고 정의가 굽어진 이 세상에서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평안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한번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재상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유다 안에서 그는 누구인가 하면 그의 마음을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 그는 유다 안에서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과 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자, 이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겸손치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악과 불의를 부법을 행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너희 모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며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직하게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답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낙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당면한 현실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속에 오직 믿음이라 그런 곡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곡을 계속 부르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 찬송인지 몰라요. 우리 원래 교회 포우하고 같은 주제 찬송이에요. 그래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요. 우리 그래서 우리 믿음도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요. 그러나 나는 주를 섬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매일 찬양을 시작하시고 이
이 찬양으로 마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박국이 살았던 그 유다, 그때보다도 더 악한 말세가 더 가까워졌다는 증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에 주신 이 묵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험한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늘 이기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갈수록 악이 만연하지,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살며 그 믿음으로 능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몫이는 증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이 묵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응하여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종말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선악관에 행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 소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제자 세상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시고 주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신 복을 세우며 정성껏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응하여 주는 복을 다해 주셔서 저들이 사는 날 동안 육신의 생활이 공평함으로 하나님 영광 가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 감당치 못한 일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드립혀 주셔서 새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소명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산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시험과 환난 중에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위로와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하고 찢긴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케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제단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청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와 우리 암송 성구 우리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우리아 장군이 다윗에게 한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새해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며 또 섬기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예결산 요한 재직회를 모여 갔는데 지금 많이 참석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정부에서 준비한 그 예결산 그 서면으로 가져가시고 공동회의 때 다시 모여서 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매일마다 우리 한 가정식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매일 큐티와 함께 그날 기도할 가정과 또 그 주간 기도 제목, 공동 기도 제목들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각자가 정한 시간에 가정에서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는 관심과 사랑이잖아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할 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는 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목회 협력 기능과 모입니다. 오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세행정교회에서 남문의지 교육 신년 할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달력과 말씀 카드를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고 혹시 구역장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가기로 다 전달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이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이제 매주 마지막 예배 찬송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는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내가 하박국에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제약되고 험악한 세상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고 결단하며 주의 전에 나서는 주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